네, 기록 중으로 뜨죠, 여러분들. 이 녹화한 거 올릴 테니까. 자, 그리고 뭐 녹화한 것들 보지도 않더만. 네. 자, 심히 걱정이 되지만, 네. 오늘 일단 수업장에 진행하고, 일단 세라가 질문한 게, 무슨 소리야? 비대면 발캐시요? 아닌데? 왜 이렇게 알고 있지? 세라, 세라 잠시 나와 보세요. 네. 네, 이거 중간고사 비대면 발표 시험 이거는 그 학기 초에 그거 하기 전에 수정되기 전에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네, 아닌가? 강의에 네, 있어봐서. 그죠, 그죠. 네. 근데 그 공지사항 거기에 내가 해놨잖아요. 저기 뭐냐면 우리 공지사항에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예. 이 요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예, 네.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발표 시험 아니고 그냥 시험, 예, 시험 중간 기말 다 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다음 시간에 질문합시다. 오케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자, 111페이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혹시나 중간에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개인적인 질문도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되고, 세라가 질문한 거는 다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한 거고. 자, 111쪽 진원이부터 합시다. 예. 진원이,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예, 진원이 지금 나3다시 정리 3-7 화면이 좀잘 보이나요? 네, 지금 네, 보이긴 보여. 보이긴 보여요. 근데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살짝 흐리긴 한데. 살짝 흐리긴 해요. 예. 예, 조금 그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컴퓨터도 켜고 휴대폰도 켜고 지금 패드도 켜고 세 개를 다 접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좀 그래 보여서. 자, 일단 질문부터 합시다. 예. 네. 그냥 이거 정리 3-7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게 해서가지고. 정리 3-7 자체를. 네. 이거는 저기 그 내가 그 영상에 보면 네. X의 n승 그 아유 소리 요거 미분하는 거 네. 이거 미분하는 거거든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앞에 나오고 X N-1승. 예.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표기를 약간 그래서 한데, 네. 이게 뭐 AK 뭐 숫자인데 일단 빼고, 예. 이게 지금 그 자기들이 이제 시그마 요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좀 풀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 시그마 요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K는 0에서 N까지, 요거는 더하란 뜻. 요거는 sum. 다라는 뜻. 요건 다라는 뜻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다라는 거냐면, K는 0부터 N까지 다라는 거예요. 더하긴 더하되, 0부터 N까지. 그래서, 여기에, 요 뒤에 거, 요거에, 요, K가 0부터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K 0 넣으면, A0, X의 0승. 그리고, A1, X1승, A2, X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0부터 N까지 넣은 걸 전부 다 더하라는 거니까. 다 더하라는 거.
뜻이에요, 요게. 이 fx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fx가 xn이었는데 그거는 여기 하나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에 이제 더 갖다 붙은 거 좀 자기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지. 그냥 저 앞에 군더더기 다 빼고 이것만 볼게요. 1 x x 제곱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1을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x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x 제곱하면 2x 1승 될 거고 그리고 x 3승하면 3x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x의 n승까지라고 하면 예. 그러면 여기에 x의 n승 인데 여기에 nx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요거 이제 풀어보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k는 1에서 n까지고 요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면 1a1x의 0승 더하기 2a 2가 아니고 맞네. 2a2x의 2 빼기 1 1승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a3x의 제곱 쭉 해서 n 까지니까 n a의 n의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지. 예, 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 요 a1 AI들 다 빼면 요거는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원래 여기 있는 거에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그대로 보면 A0X0는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A1X1은 미분하면 A1은 그대로 있고 1X0. 이렇게. 그 다음에 A2X제곱은 A2는 그대로 있고 2X1. EXN1승. 그 다음에 요거는 3A3X제곱. 요렇게. 진원이 이해돼요? 네. 예.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풀어서 시그마 풀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 때문에 좀 그런 거였죠. 아닌가? 네. 예. 그죠? 예.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를 배울 때 시그마는 이제 표현법에 쉽게 해서 1, 2, 3, 4, 막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시그마로 뭐 해가지고 뭐 100까지면 1부터 100까지 뭐 K, K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걸 표현하는 거야, 이거. 예. 네. 좀 심플하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 게 시그마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계산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시켜 고등학교 때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그마는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리즈 쭉 있는 거를 그냥 이 축약해서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냥 줄여서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서 근데 그것이 전부거든요.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왔다 갔다 연습을 안 시키니까 그리고 엉뚱한 계산만 시키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인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그냥 이게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그냥 편의상 이 귀찮으니까. 예. 그래서 시그마는 없애고 나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그마 나왔을 때 좀 예. 헷갈리거나 이렇거나 그러면 예, 요거를 조금 해서 예, 풀어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참조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다른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 없죠? 있으면 얘기하고 요 관련해서 지금 설명 관련해서 부정확하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을 원한다든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지? 예. 그 다음에
예, 113쪽 할 건데 112쪽은 질문 없지? 예. 113쪽 질문할게요. 113쪽 누구였더라? 113쪽 질문 중관이? 예. 같은데. 네. 네, 설명 한번 해봅시다. 질문 내용. 여기서 그첫 번째 문항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문항 있잖아요. GX는 X 이 GX 네,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겠다. 여기서 이거는 이해가 가요? 아, 이거는 그대로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잘안 되나? 네. 아, 이거는 뭐 계산 그게 아니고 그 저번에 할 때도 조금 내가 했지만 표현법이야, 표현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이 2면 얘를 이 x는 어떻게 됐냐면 2를 이쪽에 이렇게 넘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고. 이렇게도 표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꿔서 똑같이인데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표기한다고. 이게 나는 이걸 더 좋아해. 왜냐면 이 전체에다가 2분의 1승을 해주는 거지. 2분의 1승을 해주면 x제곱은 2분의 1이 곱해져서 1승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표현법은 난 별로 안 좋아해. 루트 표현법은. 예, 루트 이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의미도 별로 없고요. 미닝도 좀 그렇고 원래 그 취지에서도 자꾸 이 헷갈리게 하고 그러니까 기본 의미가 자꾸 퇴색이 돼요. 예,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이건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나이스하지. 아, 의미상으로도 이해했어. 그렇고, 예,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예, 요렇게 된 거예요. 잠시만. 이게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야? 예, 요렇게 되는 거라서, 이 표현법을 나는 웬만하면, 요, 예, 그, 네. 지수성으로 표현하는 걸 추천해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은 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더 해준 거네요. 아, 그 이제 표현 방식을 바꾼 거예요. 계산을 했다기보다 이거랑 이거랑 같거든. 뭐냐면 3승분 루트 x 제곱이랑 x의 3분의 2승이랑 이거 같은 표현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거든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표기를 하냐고 쓸데없이. 이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때도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계산할 땐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 표기를 왜 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나좀 폭발을 좀 시켜버리고 싶은데 교과서들을 만드는 것들을 아 도대체 그러니까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념적 이해 그리고 근원적으로 의미가 살아 있어야 돼요. 모든 건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할때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로봇이 하는 거랑 다른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의미가 살아 있어야 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것들 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면 피곤하긴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니까. 최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냥 산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수학이 아닌 거거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의미가 있어서 의미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좀 편의상 이렇게 기호를 쓰고 하는데 기호를 쓰면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 되지. 기호는 단지 뭐 편의와 그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지. 본질은 기호나 문자나 수나 식이 아니라고. 본질은 그게 아니지. 그죠? 본질을 가지고 좀 표현을 좀 오류를 줄여서, 예, 그 표현법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표현법에 너무 매몰되면 안 좋아. 그래서 본질, 그래서 의미를 자꾸 살리는 쪽으로. 오케이? 대박이네, 선생님. 그래서 나는 지수성 표현을 추천합니다.
아니, 루트 표현이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럼 113페이지는 넘어가도 돼요. 다른 사람들 질문 없죠? 113페이지 관련해서. 있으면 지금 주고 들어와 주시고. 그러면 넘어갈게요. 114도 없었던 것 같고,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지금 115페이지 갈게요. 115페이지 질문. 진우 혼자였던가? 네. 진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 예제 3-18번에 네. 의미의 식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3 코사인 제곱 x 빼기 3 사인 x 제곱 x가 3 코사인 2x로 바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 풀때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앞에 있는 식으로만 풀어놨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까지만 풀었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가 아니고, 잠시만.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풀, 아이고. 여기까지 풀었다는 얘기지? 아닌가? 근데 화면이 이렇게 확대돼 있지? 아, 네, 맞아요. 아, 일부러 확대시켰는데 너무 커요? 좀 줄일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 보이라고 확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요거 네. 지금 자기는 여기까지 풀은 거죠. 요 녹색 칠한 데까지. 예. 요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아니 뭐 상관은 없어 솔직히. 왜냐면 뭐 녹색 형광펜 칠한 데까지 풀었다고 해서 틀린 거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이 심플한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최대한 단순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단순화나 계산이라는 것도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성 없이 그냥 단순화 시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애너리즘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다 간단히만 해야 된다. 그래야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 주입된 사고고요. 수학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목적성이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무조건 다 간단하게 만들고 무조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근데 굳이 3, 8이 2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적어도 돼. 이렇게까지만 돼도 돼요. 24로 이제 계산한 게 필요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할때 학창 시절에 여기까지 계산을 시키는 이유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줄 알면 여기까지 만 하고 여기까지 다할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시키는 거지. 무조건 여기까지가 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주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키는 이유는 여기까지 요 앞까지만 해도 되고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근데 여기까지 해놓으면 언제든지 여기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수학을 답을 너무 24마 2까지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틀렸다. 이런 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수학을 잘 몰라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험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는 왜냐면 룰이 이제 간단하게 뭐 하라든지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수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그냥 이거를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한 거죠. 이거는 저기 그, 우리 삼각함수 공식에 보면 있어요. 그 이백학 공식,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백학 공식이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고, 우리 교재에도 있지 않나? 이거 나오는, 내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몇 페이지 나와요? 이거 페이지에 있을 텐데, 내가. 삼각함수도 좀 많이 가야 될것 같은데.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71페이지 있다네. 네, 뭐, 어쨌든 71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굳이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뭐, 71페이지 있지만, 코사인, EX는
요거. 중간에 요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지. 코사인 거기 교재 알파 베타로 나오나? 뭐 그냥 쉽게 이걸로 할게요. A 플러스 B면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AB 대신에 뭐 XX 둘다 XX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코사인 제곱 x, 요게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럼 이건 또 어디서 나왔냐? 이 공식은. 이거는 그거지. 이거는 이제, 그, 요거. 이 유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각함수, 이제, 직각삼각형 두개 잇따라서 그려진 이걸로부터 이제 파생돼서, 이거 뭐 1이라고 하면, 이거 1 때, 요거,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되면 요 길이는 요 코사인이니까 1 코사인 a. 그리고 이 길이는 1 사인 a.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이거니까 1 코사인 a에다가 코사인 b. 그리고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에다가 요거 사인이니까 1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요거 예. 코사인 구할 게 코사인 A 플러스 B잖아. 코사인 A 플러스 B는 요 길이잖아요. 코사인 A 플러스 B 요거거든. 예. 그리고 요 길이는 sin a 플러스 b고. 왜? 요 각이 a 플러스 b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요 길이에서 코사인 요거에서 빼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하는 작업이 뭐냐면 요거 요 길이. 요게 각이 요게 b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90 마이너스 b고. 그러면 요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b가 되겠지. 중간에 따라오고 있나? 예, 네, 그죠? 그죠? 요렇게 b가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여기가 1 sin a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1 sin a에다가 아니, sin b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길이는 1 sin a에다가 코사인 b가 되겠지. 그래서 요 코사인 a 플러스 b는 요 코사인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니까 요 길이에서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지. 그게 요거지. 되나요? 예. 예.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냥 요렇게 돼요. 물론 이거 유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요게 가장 좀 직관적으로 와 닿는다 해서 요거 가지고 유도를 하고 그래요. 유도하는 방식은 많아요. 중간에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아, 중간이 아니고 진우였구나. 쏘리. 네. 쏘리. 내가 지금 달나라 했나 봐. 뭐 해가지고 미안해요. 진우였지. 네. 자, 요렇게 이해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앞에 설명을 분명히 이것도 했지만, 이게 질문이 나오면 또 설명해 줍니다. 예. 뭐, 몰라서 질문하는 거는, 예.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하라고. 자꾸 아는 척 하고 넘어가지 말고, 예. 그죠? 바보짓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화면을 왜다 켰대? 나 화면 다 켜라고 그랬는데. 화면 다켠거 맞나? 그리고 화면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얼굴이. 웬만하면, 화면에서 얼굴이 좀다 나오게 진행을 해봅시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서 화장실 잠시 가거나 그런 거는 여기 채팅창에 개인으로 남겨놓고 잠시 갔다 오면 돼요. 예, 소리 없이 갔다 오지 말고 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원래 대면 강의 때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화장실 가고 이래도 뭐 허락받고 갈 필요는 없는데, 예, 지금 이건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그럼 넘어갈게요. 115페이지 다른 질문 없죠? 있으면 얘기하시고 바로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예, 116페이지에 질문이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16페이지에 질문이 누구 있었지? 예, 아무나 먼저 들어와 봐요. 예, 누구였다? 넵. 예, 정우부터 먼저 질문해봐요. 예. 아니, 정우 먼저. 사인엑스의 고개 도함수가 4를 주기로 자기 자신을 전환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인함수는 그 사인엑스는 주기가 2파이로 알고 있는데 4를 자기 자신을 전환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우가 얘기한 건 요거 이제 사인 x에 대한 얘기인 거고, 사인 x는 주기가 2파이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요 펄스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 주기가 2파인 거고, 0에서 2파. 뭐 어떻게 끊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끊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끊어져도 돼요. 이렇게 해도, 아이고, 이렇게. 이것도 2파예요.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어쨌든 주기 자체는 2파이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끊어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끊어서 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봐도 돼요. 요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림 제대로 잘랐나? 아닌데. 그림 이상하게 잘랐네. 예. 요렇게 해도 똑같은 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잘라도 2파이 간격으로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도 자르는 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좀 있을까봐 내가 그래서 지금 예시로 좀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가 2파이라는 건 무조건 0에서 2파이까지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 어디를 잘라도 마찬가지야. 구간 2파이로 자르면. 오케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인 x 그 삼각함수 자체의 특성인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거 사인 x의 그 도함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건 사인 x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함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도함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인 x의 특성이 아니고. 그래서 사인 x의 도함수를 해보면 이거는 뭐 이런 거지. fx가 사인 x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미분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코사인 x가 되겠지. 그리고 이걸 두번 미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 여기서 한번더 미분하니까 아니구나. 코사인 x 하면 예. 그리고 세번 미분하면 네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나? 정은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다섯 번 하면 다시 힘들어. 코사인 엑스. 아, 다시 이렇게 순환하네요, 사로. 그쵸? 응.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여섯 번 하면, 예,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게 사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빨간 걸로 할까? 예. 지금 계속 사간격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주기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거는 뭐 한번 해보면 돼요. 예. 오케이?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F 저 예. 13이 이거 FX를 13번 미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쓰면 이게 너무 13번 쓰면 예, 13번.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13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랑 겹치냐면 이게 이제 합성함수. 이거를 13번 한 거랑
겹쳐요. 표기 자체가. 네. 네. 그죠? 이게 13개 있는 거랑 겹친다고. 네. 그래서 합성 함수 13번 한 거랑 표기가 겹쳐서 여기에 뭐를 하냐면 여기 13에 갈로를 쳐주는 거예요. 13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현법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게 표현법을 이렇게 하고 언급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표현법을 처음에 놓쳐버리면 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호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의미를 자꾸 기호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힘들어진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어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미만 보면 되는데 수학은 이거를 기호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다시 생각하니까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최소한. 그러면 두세 단계 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그 두세 단계를 더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그 로딩이 더 많이 걸리는 거지. 예. 그래서 수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고력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 예.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케이. 여기 질문 답변 됐어요? 정우?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거 이 페이지에 다른 질문 또 없어요? 이게 정우가 두 번 했었나? 이게 지금 채팅된 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 동현이. 예. 네, 저 그 앞에 분이랑 그 네. 몰랐던 게 같아 가지고 해결은 됐는데 그러면 예. 예. 이게 그 4를 주기로 순환한다는 그 규칙을 찾아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13번 다 해보면 되잖아. 근데 규칙이 나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이거 잭트. 예. 좋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죠. 예. 그 포인트 중에 그러니까 쉽게 풀려고 규칙을 찾는 거지. 규칙 뭐 몰라도 못 푸는 건 아니야. 예, 노가다 뛰면 되니까. 오케이. 예. 그럼 이 페이지 넘어갈게요. 또 다른 질문 없죠? 이 페이지 있으면 얘기하시고. 내가 이 얘기 자꾸 안 해도 언제든지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자, 요거. 이 페이지에 누가 질문했더라? 치고 들어와 주세요. 이건 누구지? 그래서 제가 예. 했습니다. 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도함수를 구하는데, 계산 네.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네. 좀 풀다가 많이 틀렸는데 예.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해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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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좀 복잡해서 예 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요거 도함수 예 이거 도함수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분수함수 분수꼴. 뭐 gx, hx, 뭐 fx가. 근데 얘를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f'x는 gx의 제곱에 h'x 더 gx 빼기 hx g'x 예, 요거를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곱셈 미분의 성질, 예, 예, 그죠.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거 지금 계산을 이렇게 쭉 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는 그 네. 요거를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곱셈 함수 미분하는 거. 이게 원래 그 미분을 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죠. 미분을 하는데 각각 함수 각각 한 개씩 예, 인디비주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함수들이 두 개 이상 조인이 됐을 때, 예, 결합이 됐을 때, 두 개 이상.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조인이 되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조인 되는 방법은 딴 거 없죠. 연산에 의해서 연속된 계산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또 조인 할 수 있는 게 합성함수. 예. 뭐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한 개짜리 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이 이렇게 결합된 거는 어떻게 계산할 건가? 그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눗셈 미분법이 필요한 거고. 나눗셈 미분법 어디서 나왔냐면 곱셈함수 미분법. 그래서 이건 미분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거죠. 이거는 하면 요거 미분하면 이거 h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gx 한번 미분하고 그죠? g 한번 미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거. 예. 네. 요게 이제 미분법 그건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 한 번씩 미분해 주면 돼요. h 그러니까 hx 곱하기 gx. 그러니까 함수 두 개 곱해졌다. 이게 지금 안 하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x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lnx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각각 우리가 할 수 있지. 각각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개가 곱해진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곱해진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에 한번 x제곱을 미분하고 근데 lnx 이거를 따로 떼지진 않지. 왜? 곱셈은 한 덩어리니까. 덧셈은 두 덩어리지만 곱셈은 한 덩어리니까. 그게 뭐냐면 1 더하기 2는 항이 몇 개냐면 요 각각을 항이라 그러지 항이 두 개예요. 근데 1 곱하기 2는 항이 한 개거든. 오케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곱셈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뗄 수 없고 그래서 요 x 제곱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ln x 한번 해주고 미분. 그래서 다음 거랑 같다. 요 미분한 거.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지. 그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요거 이제 곱셈함수 2번이고 그리고 나눗셈함수 2번은 어쩌면 곱셈함수에서 조금만 더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fx 있는데 hx, gx 있는데 gx를 gx 대신에 gx분의 1 이거 계산한 거지. 요거를 전체 미분한 거. 요거 전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각각 한 번씩 미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f'x는 hx 한번 미분해 주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hx 그대로 놔두고 gx분의 1 한번 미분해 주고 그러면 hx 이거는 뭐 그대로 하니까 gx분의 h'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hx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이거 미분해야 돼. 그죠? gx분의 1.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gx제곱. 그죠? 이거 이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x분의 1은 이렇게 고칠 수 있죠. gx의 마이너스 1승. 그죠? 그러면 이거 다항함수 미분이랑 똑같지? 어떻게? 마이너스 1 앞에 오고 예, gx 오고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다시 쓰면 gx분의 h'x 더하기 이거 한꺼번에 쓸게요. 이거 gx의 제곱분의 그러면 h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나?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졌구나. 예. 요거 있는데, 어디 갔어? 요거 미분인데, 옆에. gx의 마이너스 1승을 전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승 앞에 나오고, gx의 마이너스 2승 되고, gx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해줘야지. 그래서 g'x. 이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또 합성함수까지 설명해야 되네. 일단 그렇게 해서 요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봅시다. 요거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하면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 gx 곱해주면 되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요게 위에 공식 나온 거 요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진원이? 네네. 예.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 문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F에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 한번 해주고 G 한번 해주고 합성함수 문법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거 따라서 위에 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김에 조금씩 조금씩 다 설명하는 거. 이거 어차피 그 동영상에 보면 다 있어요. 있는데 뭐 예, 하는 김에 질문 나와서 이제 이 격가지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예, 사람이 있을까 봐.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와서 진행을 하자면 좀 치울게요.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거 쓸 거니까 요것도 지웁시다. 옵스. 이거. 그러면 요거 이제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거 분모의 제곱에 요거 미분. 그래서 여기 요거 미분 그리고 밑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요거 요거 미분 하고. 아, 요거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이렇게. 요거는 이제 표기만 쭉 해놓은 거고, 그럼 이거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하려면, 요거, 요거부터 할게요. x,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곱에 미분해야지, x랑 시컨트 x랑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x 한번 하고, 예. 네. 그리고 시컨트 x 더하기, x 그대로 두고, 시컨트 x 미분하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x니까 1 시컨트 x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시컨트 x는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렇죠. 시컨트 x 탄젠트 x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간단히 또 묶어주는 작업을 했나? 그냥 그대로 냈구나. 네. 그래서 요거. 요거예요. 이제 똑같이 나왔죠? 예, 네,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요거 계산해 줘야지. 뭐 이거는 이제 그냥 1은 0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코사인 x 플러스 1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함수 두 개 더해진 거의 미분은 f 미분하고. 그 다음에 g 미분. 각각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예,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1 미분하면 0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나 여기 아니고 요거 나 그러고 나서 밑에는 이제 산수죠. 예, 산수라서 이거 이제 계산한 건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거랑 계산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나? 아니네 안 없어지네. 시컨트 x 사인 x 없어지는 거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없네. 그럼 이거 다 살아난다고? 아 이거 전개해가지고 좀 요거랑 없어지네. 요거랑 요거 곱해진 거. 요거 두 개 곱해진 거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x 시컨트 x 탄젠트 x 곱하기 코사인 x잖아요. 근데 요거 탄젠트 x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요게 요거랑 없어지지. 그러면 얘만 남겠지. 근데 요거죠. 요거랑 같죠? 그죠? 이거 근데 안 사라지고 두 배 되는데? 그죠? 안 사라지고 두 배가 된다고요? 아, 요거. 지금 이 값이 안 사라지는데? 이거 밑에 없는데?
계산체를 한 거 맞나 이거 밑에 거? 시퀀트 X를 코사인 분의 1이라고 하는 탄젠트 다시 또 간단히 했구나. 네. 예,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바로바로 안 되니까 어쨌든 다 전개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야 되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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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겠다. 그러면 항이 4개가 생기겠지. 4개 돼서 각각 적어봅시다. 그래서 시컨트 x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시컨트 x 곱하기 1. 그리고 뒤에 요거 할게요. 그러면 x 시컨트 x 탄젠트 x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그다음에 x 시컨트 x 탄젠트 x 곱하기 1.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시컨트 X가 뭐 분의 뭐지? 코사인 분의 1. 네, 코사인 X 분의 1. 네. 그죠? 시컨트 X는 코사인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나오는 거는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 이거는 코사인 x랑 이거 그냥이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시컨트 x를 그대로 놔둡시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게 요거 코사인 x랑 이거 없어지네. 그러면 x 탄젠트 x 그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그 없어지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놔둡시다. 간단하게 한다니까. x 시컨트 x 탄젠트 x. 요게 요 경우고. 요게 요 경우고. 이게 요거고. 이게 됐죠? 이렇게 되고 맨 뒤에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요 앞쪽에 쓸게요.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x 시컨트 x 라인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씁시다. 더하기 x 시컨트 x 사인 x. 그러면 시컨트 x가 똑같이 코사인 x인데 뭐 그거는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x 시컨트 x 사인 x.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거 시퀀트 x, 사인 x를 탄젠트 x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자, 예,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다 됐고, 요거만 이제 좀 더 간단히 해야 되는데, 요게 시퀀트 x가 코사인 x 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면 요거를 지우고 씁시다. 그래서 요게 x 탄젠트 x. 그러면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죠? 그래서 얘를 날리고 2로 적어줍시다. 예. 그럼 위에 거랑 이제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뭐 이 위에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전개해서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예. 그러니까 표기를 그냥 좀 최대한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예. 별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산하면서도 봤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x를 지금 여기 이거 바꿨잖아요. 시컨트 x를 이거 이렇게 해놓고 어떤 거는 시컨트 x 그대로 내려오고 어떤 거는 예, 바꿔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하는 게 이게 더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썼다고 틀리진 않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네. 그냥 계산상의 문제라서.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 역량이라고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해결됐나요? 네, 예, 해결됐어요. 지금 예. 오케이. 자, 그러고 그럼 여기까지 다한것 같은데 아닌가? 117쪽까지가 다 했던 것 같은데 질문은. 저 그러고 추가로 질문이 온게 동현이가 추가로 이건 개인적인 건가? 잠시만 읽어보고. 예, 동현이가 질문이 뭐냐면 6주차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5주차 과제랑 요약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더 써보라고. 예, 그거 맞아요. 예, 앞에 거한번더 복습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 동현이? 질문요, 제가 그거 네. 맞나? 예, 그죠. 예. 그니까 그 과제에 내가 이제 앞에 거를 다시 복습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는 그 앞에 게좀 중요하니까 한번더 보라고 이렇게 더 정리해서 하라는 그 의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돼 있으면, 네, 한번더 예. 복습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왜냐면 그 앞에 단원이 좀 중요하거나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더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수학이라는 강좌의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원, 대학 수학 그 강좌로 들어가면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스피드하게 팍팍 지나가고, 예, 연습 문제도 막 시키고 이렇게 할 거고, 지금 이제 기본 수학이니까 약간 나이브하게 이렇게, 예, 가볍게 가볍게 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질문 들어온 건다 받은 것 같아요. 예, 질문 들어온 건다 받은 것 같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어요?